이번 전시 땅 밑으로 흐르는 강은 대구 지역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레지던시에 주목하여 우리 지역이 예술가와 주고받은 영향력을 시각화하고 아카이빙하려는 목적의 실험적 프로젝트입니다. 레지던시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창작 공간을 제공을 하고 지원금과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많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엄청 감사합니다.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이자 창작자 김가현입니다. 6시라는 작품이고요. 제가 예술발전소 11기 레지던시 출신인데 그때 기억을 되살리고 그때 감정을 조금 떠올려 본 작품입니다. 제가 창작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,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지,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조금 발판을 다졌던 곳이에요, 여기가. 아,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걸 했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짧은 눈길이라도 한번 주셨으면 하는 몸으로, 눈으로, 그림으로, 소리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곽곽이라는 캐릭터의 출생 과정을 통해 관계와 생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한 작품입니다. 곽곽이라는 캐릭터는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한 캐릭터로 이 작품을 보는 분들께서도 관계나 혹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